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지은 책임입니다. 저는 제조산업 데이터의 표준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자율제조에서 앞서 AI는 똑똑한 두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AI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좋은 품질의 산업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일관된 표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모을지, 그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데이터를 더 쉽게 모으고 AI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율제조라고 해서 기존 스마트 공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제조 현장에서는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온도, 압력, 진도, 습도 등의 데이터도 있고요. 로봇, 자동화 장비로부터 수집되는 운영 데이터, 비전 시스템에서 취득되는 이미지 데이터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데이터는 클라우드나 엣지 플랫폼, AI 기술, 네트워크 기술이랑 결합이 돼서 자율제조 시스템에서 분석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공정의 자동화와 최적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는 주로 대기업과 그 협력사 간에만 산업 데이터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협력도 회사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산업 데이터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조업에서 중요한 데이터의 규격, 의미, 데이터의 접근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해서 여러 기업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센터는 자산관리쉘이라고 불리우는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 표준을 기반으로 여러 기업들이 데이터를 쉽게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대기업과 그 협력사들 간의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협력도 회사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제조업에서 중요한 산업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이를 모든 기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선진국가 대표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들은 산업 데이터의 연결과 활용이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들 국가는 공급망 전반에서 표준화된 데이터 규격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이러한 협력체에 적극 참여해서 최신 표준화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제조 공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요구사항에 따라서 공통의 데이터 모델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동일한 데이터 구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AS 표준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의 디지털 정보인 디지털 제품 여권,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라고 불리우는 디지털 정보를 공급망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공급업체가 AS 기술을 통해서 제품이나 부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한 DPP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제품의 크기나 사양 같은 기본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얻은 실시간 운영 데이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DPP 정보는 제조업체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앞서 만들어진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DPP를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를 활용해서 자신의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의 새로운 DPP를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DPP는 다시 또 구매자에게 전달됩니다. 이 상호 과정에서 AS 표준 기반의 DPP 정보는 공급망 전체에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AI의 데이터 통합, 공급망 관리, 최적화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활용되는 제조산업 데이터는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10%도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율제조 분야에서 데이터 관리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사용되지 않았던 데이터까지 찾아내서 실시간 공정에 최적화, 맞춤형 대량 생산, 자율 공급망 구축, 지속 가능한 제조 등 많은 제조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제조에 포함되는 기술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율제조란 사람의 어떤 개입이 없이 공장이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고도화돼야 되고 그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제조에서 산업 데이터는 보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AI의 발전과 함께 제조 영역에서 풍부한 데이터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찾아내고 발굴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기술의 어떤 영역이라던가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연구, 내가 관심 있는 주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캐티에서는 언제든 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뭐 인터뷰나 이런 촬영 자체가 익숙한 사람들이 아닌데요. 준비하면서 부담도 많이 되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한 번 더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되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